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드름 살균제인 벤조일 퍼옥사이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를 구독해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까요?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여드름 살균 성분을 사용했다는 걸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한국어로 하면 즉 과산화벤조일은 피, 아크네스, 여드름균 등의 해로운 박테리아를 사멸시키고 각질을 제거하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국소 여드름 살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도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오늘은 여드름 살균제인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약사랑 상담 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여드름 치료제 중 하나로 2.5%, 5% 그리고 10% 농도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도별 효능 차이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자극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2.5%의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매우 효과적으로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각질을 제거하며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고 막힌 모공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여드름 살균 성분이자 각질 제거 성분으로 부작용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제외하면 정말 완벽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과도하게 탈락되고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가려움 증상이 유발됩니다. 또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부작용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사용 2주에서 4주 이내에는 점차 사라지게 되며 자극이 유발되지 않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피부가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항생제 내성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로 항생제 여드름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사실 먹는 항생제뿐 아니라 바르는 항생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많이 사용되는 바르는 항생제가 있죠. 이 바르는 항생제와 병행할 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내성 박테리아의 출현을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실제로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항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는데 FDA는 2010년에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암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1991년에는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안전 분류를 변경했는데 결국 다양한 실험과 증거를 토대로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다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부작용은 일부 개선이 가능한 부작용으로 많은 양의 예를 들어 농도가 높은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쉽게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매우 적은 용량을 여드름이 난 국소 부위에만 도포하는 것이 좋고요.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의 경우 보습제를 먼저 사용한 다음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습제에 희석된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벤조일 퍼옥사이드 사용 후에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이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광 손상을 막아야 안전하게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유리기로 산화 손상을 유발해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염증을 감소시켜서 피부 노화를 늦추기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사용할 때 유리기에 의한 산화 손상이 피부에 유발되지 않도록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항노화 성분이 충분하게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을 같이 사용해 보시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손상 방지와 동시에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염증 감소 효능으로 피부 노화를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이렇게 잘 사용하면 여드름을 이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저는 2.5%의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아크네.org 트리트먼트 벤조일 퍼옥사이드 2.5%를 사용하고 있고 산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조일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아크메르 베리 워터 토너, 수딩 토너, 젤크림 이런 항산화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보습제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고칠 수 없는 피부 질환이 절대로 아닙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사용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은 사용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혹은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